오픈 베이터는 다음 달? 야, 바로 밑에 있었네. T 누르셔가지고요. 팀 정보. 예, 이터널 정보에 보시면 이제 다른 캐릭하고는 다르게 밑에 각성이라고 적혀있죠. 각성이라고 적혀있는데 맨 아래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모르겠다. 스킬 있잖아요. 스킬에서 패시브 스킬? 각성을 하게 되면 물방, 마방 이런 최대 오중첩이라는 이제 각성하면 습득할 수 있는 이제 스킬이 생기고요. 이 원석을 얻는 이제 그 방법은요. 잠깐만요. 아, 얘 자꾸 툭툭 쳐. 귀찮게. 캐릭터 정보 밑에 있어요. 예.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캐리 갖다 대면 영원석 획득 방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. GKL 레벨 40, GKL 이터널 연대기 완료, GKL 자체의 그 스토리, 비하인드 스토리, 아덴 제왕지 언데드 챔피언 처치. 아덴 제왕지 언데드는 이제 랜덤이에요. 무조건 한 마리 잡았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, 신화 등급 대검 장착, 이렇게 해가지고, 네, 이터널 정보 누르면 각성, 영혼석 4개 있어야 해요. 4개 있으면 추가 개방 각성 이렇게 각성 누르시면 되고요. 진 데스 나이트. 그 다음에 각성하게 되면 외형도 들어와요. 외형 이제 이터널 정보에 보시면 외형 신규 외형도 나오고요. 각성 외형으로 변경 시 이터널 초상화도 변경된다. 그래가지고 아마 장비 외형이 들어왔을 건데 여기 왜 있죠? 드래곤 슬레이어 외형. 그럼 이 캐릭의 이터널 정보 T 누르시면 돼요. 단축키 드래곤 슬레이어 외형 적용. 네, 각성했는 패시브가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데스 나이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영성 얻는 방법은 요 캐릭에 T 누르셔가지고 팀 정보의 캐릭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나와요. 그러니까 그 보시면 이제 그 오피리아 있잖아요. 오피리아에 지금 각성 가능이라고 적혀있죠. 각성 가능. 그래 지금 인벤에 보시면 영혼석이 4개 모였죠? 4개. 그, 각성 4개, 영혼석 4개 모아야지 각성이 되는데, 그 영혼석 4개 모으는 방법은, 그, T 누르셔가지고, 캐릭터의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, 오피리아 레벨 40 달성, 상급 보석 장착, 상급 보석 장착, 아덴제왕지 정령 챔피언 처치, 정령 챔피언, 아덴제왕지, 그 다음에 신화 등급 장궁 장착. 그래가지고 방금 제가 신화 무기를 만들었던 거예요. 신화 무기를 만들어가지고, 그 이제 영혼석 4개가 모였기 때문에 오피리아 영혼석 T 눌러가지고 이터널 정보 오피리아 클릭하면 요 밑에 각성이라고 떠요. 영혼석 4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 누르게 되면 스킬에서 이제 패시브 스킬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액티브 스킬은 우리가 누르는 이제 키보드에서 누르는 스킬인데 액티브 스킬은 그대로고 패시브가 세 번째 치명타의 치명 위력 증가 100% 각성 승급 완료라고 뜨죠. 그 다음에 그 각성을 하게 되면 이제 각성하게 되면요 이 보시면 이제 그 각성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형상 변화 형변이라고 해야 하나? 아 외형 변경. 아마 각성 여러 번 될 거야 내가 볼 때. 40년 때 각성, 50년 때 각성 뭐 이런 식일 거예요. 그냥 신궁 있잖아요 여기. 업적을 달성하여 외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아직 그 아이템은 이제 들어와 있을 거니까 여기 오피리아 외형 각성하게 되면 외형 비타늘 정보 이제 이게 제일 이쁜 것 같다. 참 이쁘네. 역시 뭐니뭐 해도 옆에서 봐야 해. 아 달라지는 건 없네. 그 다음에 각성 외형으로 변경 시 이터널의 초상화 초상화도 바뀌고
그 다음에 이거 잘 보시면 무기 이제 그 룩은 이제 자기 방어구 룩은 바뀌는 게 없어요. 방어구는 안 바뀌는데 무기 룩은 이제 바뀌어요. 아까 내가 갈갈이 해버렸나? 이런. 잠깐만, 그럼. 아, 장궁은 이제 그 공유되는 게 없구나. 이런. 전부 다 스타버스터가? 무기는 이제 외형 변경이 가능하니까, 예. 장비 이제 방어구는 이제 외형 변경이 안 되고요. 무기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각성한 법, 외형 변경.